버려진 고양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공개하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된 개인 방송 채널. 고양이들은 물론 운영자 역시 유기묘들의 수호천사라 불리면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님 안녕하세요. 님도 안녕하세요. 많이 들어오시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어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이해해 주세요. 님 안녕하세요. 복층인 건가요? 네, 복층이에요. 이렇게 2층이 있습니다. 오. 복층이어서 루미가 여길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해요. 이게 영상에도 한번 나왔을 텐데 계단을 왔다 갔다 거려요, 루미가.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도 따로 있고 이게 아마 이게 루미 거. 루미 거? 저쪽에 노루 거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저희는 수의되어가지고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우물을 데려와도 된다고 허락하셨거든요. 운영자가 이렇게 수의대생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더 큰 지지를 받았는데요. 둘이 같이 자는 영상 다음에 올려드릴게요. 둘이 같이 잠도 자요. 아이고, 님 만 원 진짜 감사합니다. 루미 까꿍 팬이라고요. 아, 노루미, 루미놀 간식값을 보태주세요. 아, 님 되게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 때마다 보는 것 같은데 만 원 진짜 감사합니다. 많을 때는 7마리 이상일 정도로 유기묘 구조에 열을 올리는 모습에 구독자도 빠르게 늘어갔습니다. 배우 유승우 씨가 유기묘를 분양받을 정도로 유명세를 탔는데요. 그런데 운영자의 실체에 대해 폭로할 것이 있다는 제보자들. 직접 녹음했다는 파일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승우 안 나와. 어떡해. 한 회원을 데려오자. 데려왔는데 대박 났어. 다들 다 믿네.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의심이 커지는 거지. 아니 얘도 이렇게 오고 쟤도 저렇게 오고 쟤도 저렇게 온다고? 결론은 데리고 사는 애는 다 품종이야? 너를 데려온 거? 뭐 어떻게 파헤칠 수도 없는 일이야. 미로 데려온 거? 그냥 다 걔네들이 하는 말은 다 루머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까 그 이상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유기묘들이 버려진 고양이가 아니었던 거. 노루는 무슨 종이냐고. 노루 무슨 종인지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지인분이 데려오셨던 거라 저도 종을 몰라요. 그러나 모든 것 거짓이었다는 제보자들. 고양이를 이제 사오라는 거였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고양이를 쭉 둘러보고 오면 그 마음에 드는 고양이를 너가 들어가서 내가 ATM에서 뽑은 현금을 가지고 사인을 해와라. 이렇게 현금으로 요구를 했고 증거가 그리고 계약서는 버려라고 지시했고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개인 방송 일을 도왔다는 제보자. 그런데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답니다. 대놓고 고양이를 분양받아오게 시킨 거는 다반사였다는데요. 이제 점점 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의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의심을 덮기 위해서 흰돌이 같이 다리가 정말 아픈 길냥이들 데려와야겠다.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섞어가면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왜 굳이 그랬을까요? 방송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품종을 유기묘라 속이고 돌봐왔다는 것. 게다가 같은 수의대생으로서 이 동물들을 대하는 태도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뻐야 돼 이렇게 말을 하네요. 네. 구미돌이를 이제 굶기면 촬영 때 도움이 된다면서 굶기기까지요? 세상에. 똥을 싸는 게 싫다면서 굶기기도 하고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봤거든요. 레이라는 고양이가 있는데 레이를 자기가 많이 패는데도 왜 자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와, 세상에. 라는 발언을 동물 학대까지 했군요. 네, 심지어 고양이를 학대하는 모습까지 목격한 제보자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고양이와 햄스터를 한 공간에 두는 자극적인 영상까지 올리면서 많은 구독자들의 비난까지 받았는데